자, 오늘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형주들 최근에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이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모아졌던 시기고 최근에는 개별주들이 다시 또 수급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작 지금 삼성전자는 좀 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대형 계약을 맺은 YIK는 오늘 또그 급등 장중에 뭐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 추천이 아니고 편입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캠시스 지금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수요일 날 편입을 했고요. 현재는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광산업. 자, 백광산업 어제 넣었죠? 어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단순히 무기화학물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반도체 소재로 진출함에 있어서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한번 볼게요. 파워로직스가 제가 이 종목은 뭐 워낙 이제 많이 말씀을 사실 드렸었고, 그 다음에 차익한 다음에 또 생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2월 초에 편입한 종목인데, 어제 장 중에 한번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아주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워로직스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로는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에 파워로직스가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리고 현대 기아차 SQ 인증을 받으면서 전장 부품주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YIK가 오늘 사실 제일 그 삼성 관련주 중에서 강했죠. 그래서 YI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장중에 좀 차익을 하고 나왔어요. 장중에 이제 차익을 한 종목이고요. 이제 매집을 했다가 이제 생쇼에서는 당연히 편입을 할 수는 없고요.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삼성과 이슈가 돼서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온 건데 늘 이슈가 될때 사면은 그거는 급등주를 고점에서 따라잡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AD 테크놀로지도 바로 삼성 관련 모멘텀으로 붙어서 삼성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서 앞으로 또 충분히 어떤 모멘텀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율촌화학 한번 볼까요? 율촌화학. 율촌화학도 기존에는 뭐 기존 사업은 농심에 지금 그 포장지 그 신라면 포장지 업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좀 시장에서 재평가를 다시 받는 기업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그 편입하는 종목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쇼에서는 편입을 안 했지만 아침 방송에서 DPC를 말씀드려서 또 당일 어제였죠. 어제 또 당중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요 비슷한 모멘텀으로 한 종목 제가 생쇼에서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아기상어로 유명한 삼성 출판사 24,350원. 현재가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삼성 출판사를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하냐면, 이그 아기상어의 그 컨텐츠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가, 이번에 그 2019년도에 일단은 미래세대우를 주관사로 해서,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상장 이후에 현재 지분 가치가 약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작년 2019년하고 작년 기준으로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 가치가 한 1조 원인데 이번에 보면은 그 콘텐츠가 또 크게 좀 이슈가 됐었고 미국에서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크게 또 히트를 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 스터디가 바로 삼성 출판사의 아들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 스터디의 최대 주주는 지금 이제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고, 그러니까 삼성 출판사 아들이 그 대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분을 2등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출판사인데, 삼성 출판사가 이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2.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이제 종목은 삼성 출판사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아기상어. 여러분들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아기상어 컨텐츠는 워낙 유명할 겁니다. 지금 내일 그 유튜브에서도 현재 그 누적 조회수가 1위죠. 그만큼 글로벌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 출판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기상어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이 그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원에서 높게 평가받으면 2조 원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면 지분 가치만으로도 현재 삼성출판사의 시가총액과 육박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출판사 지분이 지금 한 시가총액 2,400억이니까 지분 가치만 지금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4천억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현재 시가총액이 낮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빅히트도 지금 12월 달에 편입을 해서 이미 이제 리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달 전 거라 빅히트 여러분들 제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위버스로 보고 편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돌은 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H.O.T, 잭스키스, 소녀시대, 핑클, 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히트친 그런 아이돌이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자체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은 결국 인기가 점점 사그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컨텐츠는 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벌써 나온 지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디즈니랜드를 가면 좋아합니다. 그 컨텐츠의 힘은 바로 늙지 않는 캐릭터에 있다. 그래서 아기상어는 이제 막 히트를 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동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데 지금 이미 넷플릭스 이번에 방영을 했고요.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확장해 나간다면 엄청난 이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도 아기상어는 아기상어입니다. 늙은 상어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삼성 출판사, 네. 참 요즘 시장에서는 참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만 뭐 좀 약간 단점이 있다면 주가가 너무 등락폭이 좀 있다는 네네네. 부분들, 네네. 그리고 좀 거래량이 좀 작다는 부분들,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네. 혹시 악어 상어 노래, 아니 아기 상어, 아기 상어요? 네. 아기 상어 혹시 노래 할 줄 아세요? 아기 상어 노래 당연히. 네,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질문을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저한테 노래를 그럼 먼저 한번 해보시면 제가 따라 부르겠습니다. 네, 2절 할게요. 아, 제가 네. 몰라가지고. 아, 네. 뭐 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그 아기상어는 워낙 이제 유명하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아기상어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단기급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아기상어 노래도 한번 불러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아기상어가 아니 그 아기상어 삼성출판사가 50% 이상 가면
제가 우리 박소범 전문가랑 듀엣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혼자만 부를 수는 없고요.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네. 사실 지금 창원 이창원 전문가님 갖고 오신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좋고 지난번에 네네.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리가 네네. 또 그래서 한 50%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사실은 이 그 내수주로 이제 약간의 순환도 돌고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종목을 아까 SK텔레콤도 말씀드렸고 또. 그 요즘에 뭐 드라마 관련 종목들인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갔는데 이게 그 저는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BTS를 포함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네. 우리나라의 콘텐츠나 음식료나 뭐 여러 가지 문화 산업들 쪽에 상당한 좀 기대를 갖고 또 세계 시장에서 이제 그게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에이스토리 등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배 넘게 올랐는데 이런 흐름들은 이 컨텐츠의 넷플릭스와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무대가 그냥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 문값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연속극, 과거에는 그냥 공영방송, KBS, SBS, 아니면은 MBC에 그냥 단순히 뭐 일일 연속극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 컨텐츠가 뭐 스위트홈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 킹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잘만 만들다면 이런 파급력이 전 세계로 그냥 뻗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기상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거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을 당시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우리나라 아이들끼리 부를 수 있는 그냥 동요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컨텐츠 시장 그리고 컨텐츠 회사들의 몸값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출판사는 일단은 1차 목표가 조금 올라서 조금 높여서 잡을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25,5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제가 3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2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